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작은 오늘은 바로 38번째 방송 38광땡이네요. 38번째 방송 8월 8일 8땡입니다. 8땡인데 38번째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요즘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아주 별풍선 쏘는 재미가 있으신가 봐.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주시는 별풍선 덕분에 제가 떡볶이를 맛있게 사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할까요? 네. 이제 이 더운 날씨도 이번 주가 지나면 좀 선선해질 겁니다. 올 여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아, 예, 초콜릿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1128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첫 번째 코너는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무슨 뉴스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죠? 지금 현, 아, 김기용 전문위원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시? 12시 김기용 전문위원, 아, 19시, 아, 12기.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 뭐라 부릅니까? 일자리 대통령이라죠. 일자리 대통령. 네. 현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련 기관들이 다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아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시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자리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출범한 거고요. 이한철 부이사장 단장으로 포함해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려 12기 선배님이십니다. 네. 제 배꼽이 없어졌어요. 배꼽이 어디 갔나 봐요, 배꼽이. 예. 지난 4일날 구성했고요. 네. 일자리 내,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진국의 일자리 창출 시책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실적 관리한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민에서도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중앙회 아시죠? 중소기업중앙회는 5대 백화점의 중소기업 상생관을 만들어서 입점 희망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8개의 중소기업을 1차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7월에 한국 백화점 협회하고 상생하는 걸 목표로 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AK 플라자, 애경 백화점을 이 5개 백화점에 중소기업 상생관을 설치했고요. 여기를 통해서 우수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주. 아, 봐봐봐. 그러니까 협약을 7월에 했고 그 선정하기 위한 그 거기 나가기 위한 업체 선정을 7일날 해서 7일날 바로 취재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 네. 요번에 총 116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그중에 68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이 백화점에 가면 중소기업 그 뭐죠? 상생관이라는 곳이 있을 거고 거기에 여기에 있는 선정된 업체들 제품들이 출품하는 거죠. 네. 거기에는 리빙, 화장품, 패션, 잡화의 업체가 다수 차지하고 있고 가전, 의류, 식품, 주얼리 등의 업체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이 좋은 방송에 사람이 없냐고요? 다들 더워서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김경 위원님. 네. 우리 김경 위원님만 이 방송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늘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는요.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17억을 연합회님 왜 좋은 방송 맞잖아요. 떡볶이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방송하지 말고 집합회합니까?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 기금 17억을 융자한답니다. 노원구에서 노원구.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겠죠? 업체당 2억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기술 개발 자금 등을 융자해 주고 있고 연리 2%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10인 미만의 사업장,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이고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월급이 14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연리 1.8%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련님. 네. 다음 뉴스는요.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중소기업계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중소기업계가 좋은 일자리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하는 등 해서 우리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중소기업계가 어디냐? 중소기업 중앙에는 네. 중소기업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 별의별 단체가 다 있네,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의 테마는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입니다. 네. 다음 뉴스 그럴까요? 다음 뉴스는요, 이번엔 다른 거네요, 그죠? 국내 중소기업이 한랄 수출 상담회, 한랄 아시죠? 한랄. 한랄 수출 상담회에서 1,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와, 대단합니다. 1,80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5억 원 정도잖아요. 그죠? 205억 원 정도의 수출 상담을 성사시켰네요. 그죠? 이 할랄 수출 상담회라서 할랄 음식을 먹는 곳들이 어디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란 같은 이런 쪽에 중동 기업들이 할랄 떡볶이 있으면 좋겠다. 20개국의 동남아 중동 지역의 해외 바이어를 아 진짜 이 할랄 인증 받으면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진짠데? 이거 재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 경기도 뉴스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하면 우리 연합회님이 계신 곳도 경기도죠. 경기도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요조사. 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란 무엇이냐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가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내년에. 네. 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김기용 위원님, 방송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협회장님 동의가 아니고, 제가 저랑 하시면 돼요. 원하시면 바로 할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는 다음 주 재방송에 출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김경현님이 원하시면 제자리 바꿔줄 수 있어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돈을 푼다고 합니다. 네. 오우, 김경현님 되게 보고 싶다. 연합회님도 보고 싶죠, 그죠? 우리 김경현님, 저기, 조만간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 달에 두 분의 전문위원을 모시고, 그, 특별 방송을 또 하실 거할 거거든요.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미 섭외가 끝났으니까, 섭외가 되었으니까, 다음 달 9월 달쯤에 한번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 뒷얘기 같은 걸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협회 사무실 세미나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다음 뉴스는 협회, 코테라 뉴스입니다. 코테라 뉴스, 네. 저희 지금, 제 7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 손님으로 모실게요. 김경희 의원님, 네. 제 8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9월달 교육이고요. 9월 1일까지 접수해서 9월 4일날부터 교육 시작합니다. 네. 이번 달에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 뭡니까, 이거는, 이거 뭡니까? 아, 이렇게 전화번호 바로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개인정보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나왔으니까 바로 저장해야지. 협회분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마이크를 이별할게요. 네. 다음 협회 소식은요. 네. 예, 교육을 하면 시험도 봐야겠죠. 제13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10월달에 실시합니다. 10월 10일날 필기시험 하고요. 10월 12일날 실기시험을 하네요. 네. 연합회님 떡볶이집이 너무 바빠서 이제 교육 못 들으시죠? 네. 언제든지 연합회님 자리는 빼놓게 되니까 연락 주세요. 네. 다음 순서는요. 네. 기업 소개하는, 스타트업 기업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지난주 제 방송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지난주에 제가 프로파운더라는 회사를 소개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업과 컨설턴트 영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 회사인데, 제가 오늘 10시에 그 회사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운더라고 하는 서칭 프로그램 통해서 저 협회랑 제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부 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컨설턴트를 찾을 때 무조건 저희 협회 쪽으로 연결해 주는 걸로 제휴를 지금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 협회 전문위원님들이 좀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어떤? 네, 맞습니다. 플랫폼 회사. 네, 맞습니다. 여자분 있는 회사. 예, 맞아요.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네. 오늘 회사는, 예, 이분이 김경수 대표님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요, 우리 연합회님이 관심 가질 수도 있어.
짜투리 공간으로 돈을 버는 스타트업입니다. 스위트스팟이라는 회사입니다. 짜투리 공간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111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짜투리 공간으로 돈 버는 스타트업 스위트스팟은 뭐하는 회사냐면요. 그각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찾아주는 회사입니다. 네.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건물 같은 데 가보면요 되게 좁은 되게 그큰 공간이 아니고요 짜투리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너에 조그만 공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공간을 이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일종의 부동산 사업인데 이 김정수 대표님 앞에 사진 나왔던 김정수 대표님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증권사 등에서 8년간 일했던 경력을 살려가지고 짜투리 공간을 찾아서 네 건들건들 그리지 말라고 네 짜투리 공간과 이제 프랜차이즈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백화점에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떤 건물에 비어있는 공간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스떡볶이가 오픈하려고 그러면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를 갖고 들어가는 형태가 많은데 만약에 어떤 건물에 조그만 공간에서 할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조그만 공간을 임대를 해서 그 이제 깔세라고 하죠. 깔세 같은 걸 써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걸 이제 매칭시켜주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고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경쟁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영국의 어피어 히어라는 회사와 미국의 스토어 프론트라는 회사가 유사한 회사라서 김정은 대표님이 이 회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안으로 홍콩과 상해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회사가 홍콩의 부동산 재벌 3세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이 회사가. 홍콩에 있는 부동산 재벌 3세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홍콩과 상해에 진출할 계획이고요.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네, 맞아요. 짜투리 공간 알아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 스위트 스팟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 남편님 무인 세탁소요.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인 세탁소를 하시려면 원주 쪽을 알아보세요. 원주. 원주 쪽에 한국관광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좀 나가 있는데 원주가 거리가 좀 애매모호해서 원주에 살지도 않고 서울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을 싸들고 다니면서 세탁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무인 세탁소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위트 스팟은 내년엔 서울 외에도 지금 현재 서울만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주요 지방 서비스에도 지방 도시에도 진출한다 합니다. 국내 브랜드가 해외를 진출하거나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안양이면 없겠네. 여기 스위트 스팟이 아직 서울만 하고 있어서. 안양, 네. 제 아시는 분이 이번에 안양 1번가에다가 대형 미용실을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갈 건데, 갔다가 떡볶이 먹으러 가겠다. 네, 오늘 소개한 회사는요, 네. 무인세탁소가 큰돈이 안 든다고 생각, 돈을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기계만 사서 놓으면 돌아가면서 돈을 벌 거라 생각하고, 일종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손안 대고 돈 벌고 싶어 하는 건 옛날부터 다 인기였어요. 그죠? 내가 힘을 내지 들이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인쇄 소득을 얻고자 하는 거는 모든 사업자들의 기본이죠. 네. 네. 무인 세탁소는 카페와 같이 해야 좋다고 합니다. 세탁 편의점 같이.
인형 뽑기가 같은 거죠. 예, 맞아. 인형 뽑기 같은 거죠. 예, 그죠. 인형 뽑기가 한동안 되게 이슈였는데, 요즘 또 한물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모든 사업이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좀 있으시면 짜투리에다가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다음 순서는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상품이 뭐죠? 네. 캠핑용 버너. 그죠? 요리기구가 붙어있는 캠핑용 버너입니다. 그죠? 네. 오늘도 이어서 캠핑용품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캠핑용품은요. 네. 휴대용 바베큐 그릴입니다. 휴대용 바베큐 그릴, 바베큐 툴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툴박스라고 하면 저 공구 상자잖아요. 그죠? 사진에 요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빨간색 공구 상자 보이죠? 저게 공구 상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게 바베큐 그릴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저 캠핑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다 좋아해요. 오른쪽에 보면 저 캠핑 툴박스를 펼쳐놓은 건데요. 보면 손잡이는 바닥에서 높일 수 있는 다리가 되고요. 뚜껑 한쪽은 조미료통, 한쪽은 빵을 데우는 워밍 랙, 그리고 가운데가 그릴. 예, 가운데서 햄버거에 그 안에 고기를 굽고 빵을 데운 다음에 얹어서 하면 햄버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거네, 그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생긴 게 연장통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툴박스, 바베큐 툴박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야외에서 핫도그나 버거,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가격은 말씀드릴게요. 네.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이거 하나면 그릴 일단 챙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요리공을 한 번에 햄버거 패티를 6개까지 올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99.44달러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네, 10만원, 네. 휴대용 바비큐 그릴, 바비큐 툴박스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큐피닷컴에서는 안 팔아요, 아직은. 네, 이 판매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는 거라서, 네. 제 입점 담당인데요. 이 배송료가 더들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제품을 싸게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큐피닷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게 파는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아직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개장 입점시키는 이유로 좀 바빠서 입점 못 시키고 있어요.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입점시킬게요. 네. 제가 이제 조만간 기프티콘도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저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짝짝짝짝짝. 연합회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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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부 보증 업종 문의입니다. 네. 법인 업종이 C111113. 네, 이 코드인데요. 예. 매감이 맥주 제조업입니다.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네. 아, 오징어 먹고 싶다.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기부에서 보증서 진행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은 향락 및 오락 및 유흥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무엇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맥주를 만드는 거는 향락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류 판매나 유흥 주점은 사치나 향락 업종에 포함이 되지만 주류 제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관원과 보증 승인이 별도이지만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진행이 가능할까요를 물어본 거니까 진행은 가능합니다. 네. 주류. 죄송합니다. 오타. 네, 주류. 다음 질문은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 질문이 진짜 대박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관련 문의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중국의 심천의 부동산 투자 개발 기업의 인테리어 자회사와 합작으로 중국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당사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담하고 중국에는 파트너는 시공을 전담하면서 중국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브랜드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업로드할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디자인 패키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디자인 홈페이지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과 이 비용은 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왜? 생각했던 것보다 디자인 패키지 개발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합회님, 우리 저희 방송 애청자님이니까, 김지용 의원님 애청자신 저희 오늘 저 선배님이니까 이런 경우 저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네. 어떻게 가능한지. 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 두 가지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나. 하나는 수출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융자 받는 거죠. 중국 업체에서 디자인 패키지를 연간 계획으로 수출하는 수출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출 계약 금액의 최대 80%까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연리 2.3% 내외로 융자를 해줍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 협회에서 대답하는 거를 제가 다시 방송에 쓰는 겁니다. 네. 하나는 융자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건 융자가 아니고 출연금이죠. 네. 해외 수요처 구매 조건부 과제로 디자인 패키지를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년에 최대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이건 출연금 과제, 그 사업계획서 쓰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패키지가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기술적으로 진보성과 혁신성이 있어서 선정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융자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출연금은 독특한 아이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와 출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이게 왜 갖고 왔냐면요.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융자와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와 봤습니다. 네. 디자인 패키지가 뭐예요? 네. 디자인 패키지 모르면 패스. 다음은요. 중소기업 진흥공단 창업자금 신청을 문의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신청 문의 좀 드려봅니다.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고, 별다른 매출은 없는 상태이고, 그간 기획에 많은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대요. 현재 영어 말하기 솔루션 관련 특허를 두건 출원했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죠? 아무래도 학원 프랜차이즈용 솔루션 개발 외주와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매출이 없다 보니 중진고객이나 기부나 신보 등에서 보증을 힘들겠죠? 신용은 제시카 대표님의 신용 등급은 1등급이고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직접이나 대리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금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얼마까지 금액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금이 적절한 시기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1타 3피. 네. 가능할까요? 네. 네. 프랜차이즈 업종은 중진공 대출 심사 시에 가점 적용을 받는 우선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프랜차이즈 창업하신 게 아니고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매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진국 직접 대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가 있기 때문에 중진국에 대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것은 갭이 있습니다. 갭이란 중진국에서 승인한 대리 대출 금액과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에 감정한 금액의 60%에서 70% 사이에 차악이 발생을 하면
즉 중진공 승인 금액이 더 높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소 보수적인 은행 감정가 기준에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감정을 하겠죠. 그 금액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신청하시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금리는 3, 4분기 정치자금 기준금리가 12.3%이므로 7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하는 창업기업 지원 자금으로 신청할 때 0.3%가 차감된 12.2%로 적용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원래 답변 다 전문가입니다. 뭐냐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이제 정책상 중진공을 통해서 대지대출하게 되면 금리가 싸지겠죠. 금리가. 네. 다음 코너는요.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네. 현재 방송을 진행하는 BJ 뭉치, BJ 내일 진행하는 BJ 카인, 그리고 금요일 날은 BJ 쭈니의 방송이 있고요. 네. 네, 역시 우리 선배님, 만약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첫 가맹점들이 대표와 친인척 관계가 많습니다. 매출은 인정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라고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역시 자본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저기 12기 선배님의 내공이 돋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우리 신규 BJ가 지금 제가 제 계획대로 하면 한두명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연합회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BJ 후보가 나오니까 또 관심이 많는구나. 네. 네. 저 요즘 간장게장이 잘 팔리고 있어요. 양념게장도 잘 팔리고 있고요. 카이님이 지성 닮았다고? 아, 우리 연합회님은 얼굴만 봐. 우리 저기 제가 그 올려놓은 간장게장이 요즘 여름이라 입맛이 좀 떨어지는 분이 많이 계신지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또 우리 12기 선배님 또 이렇게 또 예? 아재 개그를 날리셨습니다. 네. 선배님 큐피닷컴에서 간장게장 하나 사주세요. 네. 사실 때는 배송 메시지 안에 꼭 BJ 뭉치 추천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제가 조금 좋아요. 네. 이게 이제 키로에 1.8키로가 25,000원인가? 제가 게장값을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예. 물어보시면 또 바로 알려드려야 하는 예, 저 BJ 뭉치의 특징. 잠시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큐피닷컴에 들어가면 이 간장게장이 굉장히 유명한 맛집에서 만드는 거고요. 주문을 받으면 그날 만들어서 다음날 배송하는 거래요. 되게 신선하게 오고요. 냉장 보관해서 보는 거고요. 네. 간장게장은 맵지 않고요. 근데 이 게가 보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꽃게가 아니고 돌게예요, 돌게. 돌게로 만든 게장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되게 이 사진보다 훨씬 더잘 만들어서 와요. 네. 아니지. 보세요.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옵션이 있죠, 옵션. 양념게장 1kg, 지금 35,000 써놨으니까, 간장게장 해주세요. 간장게장 1kg면 7,000원이 빠지고, 간장게장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키로수에 따라서 달라요, 금액이. 뭐, 계산이 좀 어렵긴 한데, 35,000에서 금액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빠지네요, 그죠? 35,000에서 2.8kg면, 2.8kg 이렇게, 금액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네요. 한번 되게 맛있는 걸로 보도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다음 순서는요.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은 어떤 추천 과제 갖고 왔을까요? 오늘은 입금을 해야지 주문해 주죠. 기프트콤인데. 자, 오늘의 추천 과제의 테마는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제는요. 충청북도, 네. 충청북도 2017년도 2차 고용 환경 개선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권 모집 공고입니다. 네.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나 빌라 등을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임차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직원들 채용할 때 너무 멀리 있으면 숙소가 없어서 못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개 기업당 20명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고 월세의 50%에서 지원을 가능하답니다. 월세가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네요. 그죠? 와, 괜찮네요. 다음 지원 과제는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채용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채용지원사업이 무엇일까요? 채용박람회, 네. 일학습병행제, 네. 기업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하는 카드뉴스를 만들고 하는 영상을 만드는 비용, 이런 걸 제공해 주고, 보도자료 쓰는 거 지원해주고, 채용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제입니다. 이런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인재 매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양성을 통해서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에 매칭을 해주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원스톱 취업 캠프, 1일 또는 1박 2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업 캠프도 있습니다. 캠퍼스 CEO톡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마이크에 볼을 붙이면 입을 붙일게요. 아, 다음은요. 경남입니다. 이번 경남. 경남 일자리 창출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어떤 기업을 모집하냐면요. 일자리 스타기업, 네. 매출액이 300억이 넘고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회사를 50개 선정을 해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HRM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요. 뭐냐면 채용 대행을 해주거나 면접할 때 면접 수당을 지원해 주고 채용 설명회를 5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신규 직원을 뽑았을 때 OJT를 해준다거나, 재직자 직무 향상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 제도에는요, 돈을 주는 융자금, 출연금, 뭐 보조금 이런 것도 있지만, 판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오늘 제가 소개했던 과제들처럼 인력 지원하는, 일하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걸 왜 소개했냐면, 현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관심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그 와중에 연합회님 또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벌써 오늘 방송 마지막입니다. 네. 네. 일단 김기용 위원님은 제가 조만간
한 1, 2주 이내에 연락드려서 제 방송에 한번 모실게요. 말 나온 김에 김경애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떠세요? 김경애님,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밤 9시에 저랑 같이 방송하실래요? 저랑 인터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대신해드리고, 저보다 오랫동안 컨설팅 하셨으니까 컨설팅 하신 분, 컨설팅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 경험담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바로 다음 주 진행하도록 할게요. 김경희 언니 어디 가셨나?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 사이? 없어졌어. 아까 나가셨네. 여자 전문위원이며, 장민자 위원님, 장민자 위원님 방송 보고 계시나요? 지금 아직 방에 계시는데, 네. 장민자 위원님, 장민자 위원님, 장민자 위원님. 일단 제가 다음 주는 일단은 김기용 의원님, 그 다음 주는 요번에 그 OJT 하고 계시는 김종우 의원님,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그 협동조합의 전문가인 강대신 의원님이 이야기 되어 있으니까 장민자 의원님은 그 다음 주. 그리고 이번 그 기수 이번에 교육받으시는 분들 중에 미녀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꼭 여자 전문위원으로 해서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2분 받고 끝낼게요. 연합회님, 자영업자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방송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연합회님도 방송을 한번 출연해보시면 어때요?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전 이제, 아, 오지, 김경현님 오셨다! 김경현님 오셨다! 네. 1128님, 네, 어서오세요. 계속 얘기했는데 귀가 가려우셨죠? 네. 무인세상에서 뭘 해줘요? 김경현님, 다음 주 재방송에 같이 나오실래요?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 어떠십니까? 김경현님,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 저 협회에서 만날까요? 일정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네. 김경현님은 다음 주에 뵐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날밤 9시 합니다. 방송. 다음 주 화요일 날밤 9시에 오시면 제가 저녁도 사드릴게요.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밤 9시에 협회로 오세요. 네. 연합회님, 그런 걸 알려. 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김기영 의원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훨씬 더 컨설팅 경력이 많으실 거니까 정체성 컨설턴트로서의 인터뷰를 진행할 테니 질문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요. 저 선배님 모시는 자리니까 질문해 주신 분한테 주차 쿠폰 당연히 드릴 거고요. 우리 저기 김경현님한테 질문했던 분 중에 가장 그한 분을 선택해서 한 분을 뽑아서 제가 기프티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김경현님 강의. 모르거나, 아, 우리 김경현님이 욕하게 만들면 기프티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방송에는 김경희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